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 클럽하우스인데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엿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또 방을 바로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고 함께 스피커로 참여해 주실 분들, 큰손 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오늘도 뭐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 성장주보다 경기 민감주 쪽에 조금 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로 수익 보시는 분들이 꽤 나타나고 있는데, 자, 먼저 홍성민 부장께 경기 민감주의 이런 상승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주춤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제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아직 충분히 열려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 국내 시장은 이제 경기 민감주 업종에 이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그중에서도 조선, 철강, 기계, 에너지, 화학, 은행, 증권 업종까지 좀 활발하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철강주 경우는 이제 최근 국내 시장에 좀 가파른 하락 추세도 물론 뭐 주가적인 조정도 있었지만, 현재 뭐 시장의 하락이 거의 일단락된 상태에서는 역시 주 또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튼 이제 다른 경기 민감주에 비해 철강주가 더욱 강세를 볼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경기 회복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가장 큰 주된 요인으로 볼수 있고, 그중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는 어찌 보면 단순히 경기 회복으로 따른 이제 전통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닌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구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역시나 2차 전지 쪽으로 볼수 있고, 전기차는 아직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개화식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2차 전지 하나의 수요 중 동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구리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철강주들의 역시 강세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중에서도 뭐 구리 관련 철강주로 분류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풍산이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뭐 풍산에 대한 가격 접근도 역시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구리를 포함해서 철강주에 이미 슈팅 구간이 좀 들어간 종목군은 신규 접근은 다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경기 민감주의 시장이 주도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업황이 좋다고 아무 종목을 좀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무 상태 및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기업으로 선택하여 매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홍성민 부장은 경기 민감주의 당분간의 랠리는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고, 자, 이런 의견 이창원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장의 좀 특징적인 거는 그 최근에 이제 그 시클리컬 업종 쪽에 좀 매도세가 다소 쏠림이 좀 있었거든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근데 그러한 매도세가 다소 좀 분산되는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서 공매도가 좀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그 낙폭과대 측면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매수세가 들어갔다 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이고,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오늘은 이제 건설이라든가 토막 관련 종목이 상당히 좋은데요. 또 경부도로 일부 이제 지하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제 그 경기 그 건설 토목 쪽에 강세가 흐름이 있어서 시클리컬 업종도 너무 한쪽으로 완전히 간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고 정체 몸을 가진 쪽으로 해서 접근을 순환매 접근을 하시는 게좀더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공매도 피해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 있다 하시면은 지금은 좀 가지고 가자라고 할게요.